보도록 합시다. 다음 중 옳은 것이다 라고 했어요. 후딱후딱 계산해 버립시다. 네. 나눗셈이 나왔을 때 무조건 역수를 취해주는 것은 그닥 좋지는 않아요.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냥 써먹으시면 됩니다. 자연수 나누기여서 혹은 소수 나누기여서 직접 나눗셈이 돼버리면 알았을 때 하세요.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1을 나누래. 얘는 역수 취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? 없어요. 굳이 없죠? 부호부터 얘기합시다. 그걸... 플러스 나누면? 유. 맞아 틀려요? 틀려요. 땡.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8 얘는 곱하기 얼마? 3분의 1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? 네. 그럼 얼마 나올까? 하나, 둘, 셋? 마이너스 9분의 8. 그렇지. 자꾸 계산해라. 네. 알겠죠?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연산, 계산 능력입니다. 얘는 2 곱하기 얼마예요? 2분의 5 나와버리겠죠? 답은? 5.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7 곱하기 마이너스 14분의 3 나와버리겠죠? 아름답게 약분해 버리면 답은? 4분의 3. 부호에게는 믿지 마시고. 7.5에서 2.5를 갖다 덜어내면 몇 번 덜어낼 수 있을까? 3번 덜어낼 수 있을 거고,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 나와버리겠죠. 맞는 건 4번. 답이 뭐냐? 답이 4번? 4번. 알아서 하도록 하시고.